후후후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의 퀴즈쇼는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죠? 후하하하. 엥? 이래도 누군지 알겠다고요? 네네 역시 그렇죠? 나라입니다. 장난 그만 치고 저번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프라이데이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이유는 프라이데이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레이나 언니의 카페에서 열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나저나 유진 선배 굉장하네요. 금전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레이나 언니의 카페를 지키기 위해 요리 대결을 펼쳤습니다. 양팀 동점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칼리오프님. 레이나 언니의 손을 들어주며 레이나 언니의 카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빅면 아이돌에 참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어떤 가명으로 무대에 올랐을까요? 참고로 퍼플키는 마법에 걸린 장미꽃, 뉴돌스는 오도방정 시계토끼가 가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1차 무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덕분에 우리 뉴멜로디는 1차 무대 몇 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2차전! 스케줄 틈틈이 연습한 결과 1등과 단 5점 차이로 좁혀졌어요. 우승은 못했지만 연습한 결과가 나와 기뻤죠. 그렇다면 최종 우승! 춤추는 밤의 여왕은 누구였을까요? 자! 가면을 써도 누군지 다 알겠는 신기한 현상!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의 퀴즈쇼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